들어보세요. 자, 일단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3, 4차 함수란 말이야. 3차 함수부터 일단 그래프 개형을 봅시다. 일단 개형의 종류가 뭐뭐뭐 있는지부터 일단 인지하셔야 되고, 이건 어제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 식을 내가 한번 조사했을 때, ax 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의 형태일 거고, 여기 양수였다고 일단 가정을 먼저 할게. 그러면은 그 개형이 일단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다 가지는 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한번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있고, 그럼 요거를 왜 변곡점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개형이 있고,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 그 나눔의 특징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요 두 개가 세트로 많이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셨죠? 이 아이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냐면 극값을 다 가진다. 극값을 가지고 있죠.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지는 형태인 건 거고, 극대극소는 당연히 둘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극대만 가진다거나 극소만 가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 3차 함수와 극값을 가진다는 건데, 얘의 도함수가 f'x가 이게 y'fx였다고 치자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극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아이의 형태를 내가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f'x를 구하셔서 이 아이의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랬다. f'x의 판별식으로 의 d가 0보다 어때 되는 건 거야? 그치.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일단은 잡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나온다는 말 표현이 꽤 많았어요. 그 정리하셨죠? 얘는 극값이 있어 없어? 그치. 극값을 뭐 갖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문제에서 줄 때도 있고. 아, 큰일 났네. 갖지 않을 때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뭐 있었게? 내가 생각해봐. 뭐 있었어? 옳지! 1대1 대응인 것도 있었고,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함수값이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 쟤는 하나도 안 겹친단 말이에요.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지? 역함수. 그치. 역함수가 뭐 한다? 옳지. 존재한다 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래프 자체를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떻다? 모든 실수에서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뭔 거야?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보자면은 x1이 x2보다 뭐 작은 값이라면은 fx1이 fx2보다 작은 값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요거를 다 이 그래프다라는 걸로 해석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렇게 그려진 이유가 도함수 때문이란 말이야.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저 변곡점에서 접했고,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다가 0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0보다 다 커가지고 기울기를 재보시면은 전부 다 양수인 애들밖에 안 나와요. 제일 작을 때가 아마 있긴 할 텐데 그때조차도 양수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이런 말이 나올 때 3차 함수의 조건은 어떻게 거래되는 거냐면, 저 3차 함수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얘는 0인 거고 얘는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어떻다고 걸어줘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개형이 저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실 때 인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차 함수가 이제 인수를 볼게. 인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3차 함수 됐잖아. 자, 만약에 x 마이너스 뭐 1의 완전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뭐 3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돼. 일단 최고차가 양수죠, 양수.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올라가는 경향이 나오고 있었을 거고. 자, 근데 절편이 뭐야, 절편이? 자, 절편이 몇이랑 몇이에요? x가 몇이랑 몇인 거야? 1이랑 그치, 3이죠. 그럼 일단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 그림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게 두 개나 이렇게 지나치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 개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이렇게 인수를 두 개 가진다는 거는 이 1에서 접해야 된댔죠. 이해가? 접하면서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내면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은 지나쳐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난 지금 도함수를 안 그려내고 인수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해갔죠? 인수분해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율관계를 여기다 한번 더 써놓을게요. 자, 3차 함수의 비율관계는 이제 네모 박스를 좀 기억하시려는데 이게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저장이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프에 강해야 돼요. 자, 8칸으로 나눌 거예요. 3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 무슨 대칭 함수게? 점대칭 함수입니다. 점대칭 함수. 항상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점의 정체가 바로 목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내 네모 박스에서는 이 점을 그 대칭점으로 잡을 거고, 그래프가 저 올록볼록한 걸 그릴 때 이렇게 되고, 대칭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 비율의 관계, 이게 한 칸에 1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 됐어? 루트 3이었습니다. 3. 기억해. 괜찮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1대 루트 3이 되는 건 거고, 근데 쌤이 저 위에는 아이가 접선이죠. 접선. 이게 지금 접선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지금 뭔 거야? 접? 점인 거죠. 그때 요 새로 또 만나잖아요. 이 빨간 색깔이 접선이랑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표현이 문제마다 이렇게 다르다 했습니다. 접선이 뭐 다시 만나는 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접점이 아닌 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용어를 봤을 때 저 접점이 아니라 이 점을 가리킨다는 걸 눈치만 챌 수 있으면 돼요. 아니면 아예 그래프에 애초에 그냥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점이 보일 수도 있고 내 눈에.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접점과 이 급소 발생한 지점 보이죠? 이 급소 발생 지점에서 요거 대 요게 몇 대 몇인가요, 지금? 내 그림상에서도? 2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1을 다시 봅시다. 여기 접했고 다시 만나고 있죠. 급소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여기서 급소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는 이걸 미분하셔서 급소가 언제 발생하는지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인수분해꼴에서 썼을 때 미분을 하지 않아도 저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율관계를 알기 때문에.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 거라고? 2대 1인 거라고. 그 2대 1을 외울 때 물론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x절편에서 구해질 때는 뭐로 해석해도 되냐면 인수의 개수 가지고 비율을 찾아도 돼요. 여기서 인수가 두 개 발생한 거고 여기서 인수는 한 개인 거잖아요. 그 개수의 비랑 같습니다. 항상. 잘 들어. 그럼 여기 두 개고 한 개니까 이게 몇 대 몇인 거라고? 2대 1이 되는 건 거죠. 그럼 여기가 전체 지금 2잖아. 2. 4라고 할 거예요. 숫자 좀 잘 찾으시게 이거 4로 그냥 바꿀게요. 그럼 길이가 지금 3이잖아요. 3. 3이니까 2대 1이 되려면 이 극소의 지점이 몇이겠어? 그치, 얘가 3이 될 거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만 집어넣으면 극소가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가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y는 뭐 x-1에다가 x-4의 제곱이었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쟤도 마찬가지로 1과 4에서 절편을 가진 게 맞잖아. 근데 이번에는 1에서는 한번 지나치는 거고 얘는 두 번이니까 접해야겠죠. 4에서 접해야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접하려면 그래프가 여기서 지나치고 여기서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려낼 수 있겠죠, 인수로. 옳지. 그럼 이제 이 극대의 지점은 뭐가 되냐? 이번엔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한 개인 거잖아. 몇 대 몇이 되는 건 거야? 1대 2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겠죠? 접한 부분까지에서 여기까지 인 거고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가 1인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이 몇인 거야? X가? 2 이렇게 보이시겠죠. 실제 미분하셔서 1과 3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미분하시면은 2와 4가 나올 겁니다. 요게 인수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고, 그럼 요 루트 3은 이제 언제 써먹냐? 자, 예를 들어서 Y는 어제 그렸죠? X 세제곱 어제 그린 거 말고 마이너스 12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잘 봐요. 자, X로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인수분해 되는 애는 인수분해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에게 특별하게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좀 뭐 희한하게 되는 애들도 하면 좋긴 좋지만 얘네들은 더 특별히 인수분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볼게. 얘 그래프가 0이 있고 그 다음에 x절편이 간격이 중간에 딱 0이 자리를 잡았고 요까지랑 요까지 길이가 똑같잖아요. 꼭 0이 아니라 1이었다 하더라도 1에서 0, 1, 2가 됐든 어쨌든 간격이 이렇게 일정한 애들은 그래프가 완벽히 대칭이 돼요. 요점에 대해서, 중간점에 대해서 그려볼게. 마이너스 2루트 3 지나고요. 여기 2루트 3 지나죠. 그럼 일단 세 개나 지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거고 그때 이 0,0이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도함수 구해보시고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점 구해보시면은 0이 나와요. 일단 그릴게. 이렇게 지나치고 이렇게 왔죠. 방금 내가 그린 그거를 대칭시켜서 여기 이렇게 그려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의 값이 일단 같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히 대칭골이라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비율을 이제 어떻게 써먹냐. 자, 여기가 이제 극대가 발생했지. 좀 사실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을 텐데. 요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극대가 여기서 발생했고 극소가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 보여?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내 x축의 위치가 어디 오게 된 거냐면 여기 온 거야. 여기. 이게 대칭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2루트 3이고 아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0이고 2루트 3에 위치하게 된 건 거야. 그럼 내가 이 극소 발생 지점과 이 x절편까지의 길이 b가 1대 루트 3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거 대 이게 1대 루트 3이 되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근데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1대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건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루트 3이니까요. 아, 그러면은 얘가 x는 몇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대칭 2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1대 루트 3이니까 x는 몇이 되는 건 거야? 2로 이렇게 바로 찾으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이 좌표를 구할 때 x값을 아니까 바로 집어넣어서 구하고 또 x값을 아니까 또 바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비율관계를 안다면. 확인을 해볼게. 얘 미분하면 나올 거 아니야. y 프라임. 얘 미분하면 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12죠. 그럼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고 얘는 합차로 풀어주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죠. 그럼 2와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은 가는 게 맞나 봐. 굳이 이 과정 거치지 않아도 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비율관계로 알겠죠?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고 그리고 변곡점을 찾는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조금 쉽게 풀고 싶으시면은 이 점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아이 정체가 변곡점이라 했죠. 물론 이거는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아이들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아는 내용이긴 한데 알아두는 게 좋아요, 사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f'x가 있으면은 아, y는 f(x)가 있으면은 한번 미분하시고 f'가 나오겠죠? 이 애를 또 미분하는 거야. 또 미분하면은 f2'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냥 한번 더 미분을 하면 돼. 어차피 3차 함수일 테니 변곡점을 찾는 그 함수는 우리가 3차 함수 말고 없을 거란 말이에요.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2차 함수 될 거고 2차 함수에서 한번 더 미분하면 1차 함수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얘는 항상 1차 함수일 건데 이 애가 0이 되는 이 x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 좌표가 변곡점의 x 좌표입니다. 이해가죠? 변곡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아까 0이라고 했는데 확인해볼게. 얘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면 몇 x 되는 거야? 6x가 될 거고 이게 0이 되는 좌표가 0이잖아요. 0, 콤마 0 집어넣으면은 0이 대칭점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 3차 함수 요 정도면은 웬만하면 거의 다 그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자. 그려볼게. 첫 번째 그래프가 그 식만 불러줘. 함수의 그래프 필수의 18번의 1번 그래프 그려줄게. 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될 수 있지. 그럼 일단 도함수를 그려. 자, 얘는 뭐랑 뭐에서 만든 거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기죠. 그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이게 y는 f'x고 처음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아, 이거 정말 여기서 이게 타고 내려와요. 이 밑에다가 원함수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그릴 거고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이 감소하는 양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요 양만큼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고 여기서 극소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3차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게 y, fx가 되는 건 거고 그때 어떤 걸 찾아줘야 되냐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몇 콤마 몇이고 몇 콤마 몇인지를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4 콤마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어야겠죠. 자, f 마이너스 4 계산할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여기는 4, 4, 16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8 곱하기 15. 와, 8 곱하기 15 몇이게? 예? 22가. 맞나?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12죠? 맞아? 아니, 맞지. 마이너스 112죠? 그럼 얘랑 계산하면은 8일 거고 10이겠네, 10. 계산해보시고. 그럼 마이너스 4, 10을 지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찾아주시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5, 그 다음에 12 플러스 2. 얘네 마이너스 12. 아, 그니까 고마워. 마이너스 12죠. 잘했어.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에다가 2분의 15 하는 거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0이잖아. 22에서 15를 빼면 몇이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쪽에 구하시면 돼요. 그럼 뭐 S 쪽, Y 쪽에 그리고 싶으시면은 0,1이 지나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근데 아마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고 이거를 나중에 쌤이 A4 우주 줄 테니까 천천히 그려내셔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도항수가 이거는 산수에 자, 이거를 일단 지금 찍어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필살합시다. 찍어놓고 조금 있다가 따라주세요. 지은이가 보내줄 거야. 아 진짜? 내가 보내줄게. 찍고 있었으니까 캡처 안 된다. 0보다 큰 상황만 볼게요. 큰 상황만. 얘 개형이 꽤 뭐 종류로 나눠보자면은 뭐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완벽히 이차함수랑 거의 동일한 형태도 나오고요. 얘는 이제 이 뒤에 거 싹 다 없을 때, 완전 4제곱일 때, 완전 4제곱일 때 이런 애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보통 거의 W를 따라갑니다. W, W 모양을. 그러니까 완벽히 대칭인 W도 나오고요. 이것도 식이 조금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보통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대칭인 모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꼭 0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가는 형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볼 건 없어요. 자,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얘가 이제 결정되는 방법이 3차함수겠죠. 3차함수. 얘의 도함수 3차함수니까 그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막 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게 얘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세트입니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좀 특별한 경우가 더 완벽한 대칭인 W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게 대칭축이 있어요.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대칭축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의 특징은 두 개가 대칭축이 있다는 거고 싼 애들은 대칭이 아니에요. 선대칭축 자체가 아니에요. 점만 두 개가 일단 대칭이 된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고사 때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대칭축이 있는 어떤 그래프다 라고 했을 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럼 얘네는 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로 내가 네모친 애들은 극대값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급속값도 존재하죠. 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급값이 다 있기는 한데 급대값은 없어요. 셋 다 급속값만 있는 거잖아. 얘 급속값 있죠, 여기서? 그죠? 얘는 지금 여기서 급값이 아니란 말이야. 급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급속값, 여기서 급속값만 발생했고 여기도 급속값만 발생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묶을게. 얘네 세 개는 급속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급대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급속값만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급값이 한 개인 거야. 이거 이해가? 쟤는 급값이 세 개잖아요. 급값, 급값, 급값. 급값, 급값, 급값.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건 A인 거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자. 얘들 일단 인수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인수로 내가 그 3차함수의 도움 없이 바로 그릴 수 있는 개형은 인수분해가 좀 완벽하게 돼 있을 때. 그럼 첫 번째 어떤 개형이 있을 거냐면,
세 개 가져간 거예요. 세 개. 인수로 그래프 가지려면은 그 x 절편이 좀 의미해서 되거든요. 또 1을 해보거든요. 2대 3제곱이고 5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세 개를 가져갔지. 1에서 1과 5에서 x 절편이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세 번이나 접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한 번이면 스쳐가는 거였고 두 번이면은 이렇게 접하는 거, 튕겨나가는 겁니다. 세 번이면은 접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1이야. 그럼 접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지. 내려가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죠. 5를 찍으려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난 도함수 도움 없이 그려낼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지? 그 다음에 이 극소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개념인 거잖아. 얘는 이 극소의 위치인 x도 구할 수 있어요. 네, 저번 시간에 말했다. 여기서 인수 몇 개 가져갔어? 세 개 가져갔고 여기서 몇 개 가져갔어? 한 개 가져갔죠. 그럼 요거 대 여기 몇 대 몇일 거게? 3대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따라오겠나? 3대 1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지금 4잖아요. 4. 그럼 딱 3이랑 1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3만큼 앞에 있는 점 x는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너희가 이 점 좌표 구하고 싶으면은 4, 콤마 여기 4 집어넣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차 함수 하나도 안 그리고 거의 의미 있는 걸 다 구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겠죠? 이렇게 그려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하나 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게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써져 있었겠죠? 어쨌든 인수분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이 됐을 거고 이거를 내가 뒤에 합쳐 인수분해주면은 x 플러스 2루트 2 x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지 보자. 자, 일단 지나는 점 하나 뭔 거야? 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구랑? 2루트 2랑 그 다음 또 누군 거야? 2루트 2죠. 얘네 두 개는 한 개씩 가져간 거고 0에서는 두 개잖아, 인수가. 그럼 여기서만 접할 거고 최고차 양수가 보니까 이렇게 W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지나쳐 갔어. 지나쳐갔어. 그리고 여기서 접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죠. 모양 자체가 잡히는 게. 그 다음에 이게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 그림에서는 비율관계가 있댔어. 4차 함수의 비율관계는 요 그림에서만 나오는데 자, 비율관계가 4차 함수는 완벽히 대칭이 이에만 비율관계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실 거 아니야. 이렇게 W만 나왔어. 자, 이게 완벽히 대칭이에요. 여기서도 이 선대칭도형이 딱 된 건 거야. 그때 어떤 비율이 있냐면 자, 이 극대에서 내가 끄게 상수함 줄 것도 칩시다. 그때 여기가 극소 발생 지점인 거잖아.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 루트인 거예요. 이해갔어? 그럼 대칭이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언니 그 뭐야 고3 언니가 까먹어가지고 시험 치는데 또 물어보더라고. 여기 까먹지 마.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0에서 극대에서 이까지 길이 2루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극소까지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가 몇 대 몇인 건 거야? 1 대 루트이라는 거는 이 길이 지금 2루트이니 요 길이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2여야겠죠. 그럼 이 극소 발생 지점을 우리가 보이는 거야. 굳이 미분 안 해도. 몇인 거야? 2인 거고 여기는 x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겠죠. 확인해볼까? 이게 미분하면 보일 거 아니야. 제가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x로 못 빌 거고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과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지는 게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개형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이제 도함수로 그릴 거야. 자, 3차 함수로 그려볼게. f'x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일단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제일 좀 특수한 경우에 y는 x 세제곱처럼 나왔을 수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0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일단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차 함수를 그려보시면은, 음수라는 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지, 원함수가. 내려가고 있다가, 저기에서 0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전대칭 교형이었던 게, 여기서는 선대칭 교형이 되는 거야. 저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 도함수가 여기서 0을 찍었을 때, 0을 찍었을 때 개형이 이렇게 다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쳐 지나간 애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도 어쨌든 도함수 입장에서는 0이 찍힌 건 거고, 급값이 발생하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3차 함수에서 2번, 3번 유형에서 이렇게 그 변곡점 자체가 x축과 만나는 애라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저것보다는 아마 울퉁불퉁한 모양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울퉁불퉁한 모양에서 이 W를 누들게. W를 누들리면 어떻게 생겨되냐면, 아, 0은 아니고 3차 함수가 이 간격에 이 간격이 똑같은 건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아까 그려봤죠? 요 점에서 대칭되는 그 울퉁불퉁 그래프. 걔가 도함수가 됐을 때, 이상하다.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변곡점이 됐고, 얘랑 얘가 지금 대칭 관계에 있는 모양일 때예요. 이게 y f'x일 때,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려내보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했을 때 여기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했었냐면 이 양만큼 이게 올라간댔잖아. 양만큼 올라가서 그때 찍고 그러면은 이 양만큼 내려가는데 그 올라간 양이나 내려간 양이나 지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급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갈 때 이게 W 모양이 완벽히 대칭 모양이 그려지는 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 이게 지금 저 두 번째 유형인 겁니다. 도함수의 개형을 보시면 돼요. 이게 점대칭, 이 X축에 대해서 완벽히 대칭 모양을 가질 때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내면은 완벽한 W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꼭 저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좀 매우 매우 특수한 경우인 건 거고 그냥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아까는 이 정중앙을 지나쳐봤지만 X축이 위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그 값은 발생했죠. 여기 여기 여기서 그죠? 그럼 이때는 그래프 이제 어떻게 그리시는 거냐면 자 그릴게. 그럼 여기서 급소가 되고 요 양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때를 찍었어. 그때 찍고 얘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많이 내려가는 거야. 많이 내려가서 요 라인에서 급소를 찍을 거고 내려가서 급소를 찍을 거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기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 반대다. 여기가 더 많았고 여기가 작았다. 그러면 그래프가 두두두두두 내려고 내려고 두두두두두 내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급소 찍고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 찍고 조금 내려가겠죠.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그려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3차 함수가 이 울퉁불퉁한 모양에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한 거죠, X축이랑. 접했을 때는
요점이 지금 0은 되긴 됐는데 얘는 극값이 아니고 얘는 극값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가지고 또 그려내주면은 자 그려볼게. 자, 이 음수니까 내려가고 있었겠죠? 내려가고 있다가 길이가 0이 됐어. 이때 또 내려가지. 음수니까 이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려가고 여기서 극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가 돼요. 그럼 만약에 알대로 반대부분 갈게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여기서 접한 거고 얘는 이 오른쪽에서 접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서 기울기가 0은 되는데 기울기가 0은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는 극소가 됐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0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0되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 그려낼 수 있겠나? 힘들겠어.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점에서 다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삼차함수가 그러면 뭐 온갖까지 다 있겠죠. 그럼 여기서만 극값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럼 이때 계획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엄청 큰 음수죠. 엄청 큰 음수라서 엄청 큰 음수라서 음수 됐다가 요점에서 최대 그 기울기 자체가 내려오다가 살짝 이렇게 조금 작아지게 난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작아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급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야. 그럼 대신에 여기서는 아까처럼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지는 않고 여기서 뭐 나름의 기울기가 조금 더 큰 얘네들보다는 좀 덜 음수인 애가 발생한 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겠네. 이렇게 많은 거 여기서도 극값이 한 개 발생한 거지. 여기서 극값이 한 개 발생했고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여기서 최대한 조금 양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차차함수 그리는지는 알겠죠? 이해갔어? 자, 일단 이거 찍어두시고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아 잠깐만 소리 그 예제 하나 풀자. 그 2번 10좀 불러봐. 마이너스 x의 4승 마마. 자, 이거를 내가 도함수로도 풀 거고 얘는 복 2차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얘 내가 마이너스로 좀 묶어내면 일단 이렇게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3, 1, 마플 이렇게 쓰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아 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어차피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불가능이니까 굳이 얘만 인수분해 보자면은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x 제곱 플러스 1 뭐 요런 형태 아니겠네. 일단 요까지만 써놓고 2분 해볼게요. 자, y 프라임은 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몇 x인 거야? 4x가 되죠. 얘 그래프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4x에서 인수분해할게. x제곱 마이너스 1 됐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4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됐다. 자, 이 도함수 한번 잘 봐봐봐. 일단 인수분해한 거여서 조금 보이시면 좋습니다. 아, 쌤 올려놨거든. 그거 보고 해라. 얘 지금 간격이 0, 마이너스 1, 1이죠. 보여요? 누구냐면 얘야. 그려볼게. 이쪽에 그려볼게. 자, 도함수 그린다. 자, 0이랑 절편이 뭐랑 뭐라고? 마이너스 1이랑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x절편의 간격이 똑같을 때는 이게 변곡점이 나온댔잖아. 도함수로 그려보시면 또 알 겁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y 프라임인 거야. y 네 프라임 x 이까지 돼요. 그럼 저어가지고 내가 이제 fx 그려야 될 거 아니야. y 그럼 얘 가지고 내가 또 뚜두두두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구해보면은 여기서 내려가서 급소 찍고 올라갔는데 내가 전마랑 전마랑 양이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가서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계획이 나왔겠죠. 이게 더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같은 거야.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X 절편의 간격이. 이게 괜찮아? 아 마이너스네. 아 진아. 아, 다시 최고차가 음수죠.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다시 다시 얘 내려가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지금 얘 그래프일 거네요. 왜냐면 최고차가 음수니까 최종적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어가지고 내가 그래프 그려주면은 되겠죠? 이번에 좀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극소 찍고 똑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아까 그 그림에 대칭된 모양 약간 N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된 거고 아 그러면 그때 극소 그때 발생 지점이 뭔지 보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 일단 0,0이잖아요. 0이잖아요. 0, 여기 0집어 넣어주면 몇이 돼? 3이 되죠. 0, 3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요점 좌표가 뭐냐면 1, 여기 1 집어 넣어주면 몇이야? 5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4가 되죠. 얘는 똑같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또 플러스 2고 플러스 3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항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칭 지금은 y축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게 3이고 4고 저렇게 됐으니까 X축 내부 그리라고 하면은 좀 밑에 있겠죠. 여기 밑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해가? 그 X축이 뭐냐면 여기 X절편 찾아냈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인 거예요. 여기가 루트 3일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일 겁니다.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비율관계를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대칭관계에서만 4차 함수한테는 비율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어디다가 끄시면 보이냐면 이 극소 발생이죠. 얘는 극대였지만 얘는 극소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구웠을 때 y는 3이겠죠. 상수함수를 구웠을 때 ei와 ei까지의 길이가 1대 루트인 거라고. 이해갔어? 왜 극소 지점까지 1대 루트 2 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이었잖아요. 여기가 1. 그럼 1대 루트 2를 했을 때 요점 좌표가 몇이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 점 좌표가 루트 2, 3이라는 거를 내가 안 봐도 풀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저 정도가 돼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 그냥 하는 게. 일단 찍어놓고 제가 8-10이에요. 혼자 조금 많이 연습을 하세요. 세 가지 됐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그래프는 극값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3차함수는 극값을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가진다는 거는 예인 거 중에. 이까지 했지. 그럼 이 모양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는 뭐 3차함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3차함수의 부함수의 판별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 아이의 판별식은 2차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 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1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f 프라임 x를 구하시고 3ax 제곱 플러스 12x 15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겠죠? 요 아이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2가 지금 있으니까 4분의 1 쓸게. 12니까 4분의 1 써주면은 6, 36 마이너스 이게 3a죠. 3a에다가 15 마이너스 3a가 곱해져서 9a 제곱 15 곱하기 3하면 45인가? 마이너스 45a 플러스 36. 이게 0보다 지금 참 크다는 얘기인 건데 그 바로 나올게.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인 거고 이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죠. 나눴으니까 푸도가 그대로 거고. 그럼 이때는 a가 2보다 어떻거나? 그렇지. a가 3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극값을 갖지 않는 모양의 이 두 개를 세트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뭔 거냐?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고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x의 판별식이 용도를 어때야 되는 거야? 그치, 작거나 맞다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는 얘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얘를 도함수 또 4분의 1 쓰면 되겠네. 4분의 d는 k제곱 플러스 9k 이렇게 되겠다. 남쪽 고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의 범위가 뭐보다 어떻고 9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오, 제 풀이 잘못된 거야. 6이 아니라 4가. 아, 4네. 4 풀 수 있겠지? 4, 1 해가지고 풀 수 있겠죠? 기다려봅시다. 땡큐. 눌려줘. 아, 내가 틀리구나. 자, 20번. 자,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x가 0에서 1 사이에서 극소값 1에서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것도 3차함수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극소 발생 지점과 극대 발생 지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x는 극소가 x가 몇일 때 발생했고 x가 몇일 때 발생했냐는 거잖아. 그 애들은 다 f'x가 0이 될 때란 말이야. 불변화 일어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f'는 2차함수의 문제입니다. 얘를 일단 구하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됐겠다. 맞죠? 저 그래프가 그려냈을 때 일단은 그래프 대형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건 내가 보이고 얘가 이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접해버리면은 극값 자체가 발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x축이 얘네 두 개를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고 그럼 이 부분에서 금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소죠. 왜냐면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극 대가 되는 거죠. 옳지. 자, 그럼 그 극소값이 0과 1 사이, x와 0과 1 사이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이 극소의 위치인 x좌표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1일 것이다. 물론 1이 여기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뭐라 했냐면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 극대값을 가졌다.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1보다 큰 데서 극대를 가져야 되고 0과 1 사이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 그림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함수값입니다. 요 그림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 함수값의 그 조건만 거시면 돼요. f'0이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치산 보자.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음수가 나오죠. 이게 음수가 나오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양수가 나오면은 이 그림밖에 안 그려져요. 지금 생각을 해봐. 0이고 1이야. 0인데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값이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함수값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2차 함수야. 위로 볼록한.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 여기 두 개만 걸면은 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0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는 거고 여기 1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3 2a 제곱 마이너스 a 정리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밑에 거는 2 1 3 1 마을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바로 풀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2분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다랑 얘 이렇게 해주면은 얘만 잘하겠죠. 2분의 3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고 그럼 할 수 있겠지. 자, 2번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게 해달라. 자, 이것도 도함수의 문제입니다.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얘는 일단은 r을 볼록한 그래프긴 하잖아. 일단 얘부터 그리시고 그 다음 x축의 위치관계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일 건데 극대극소가 다 발생했다 했으니까 난 이렇게 꾸며도 되는 건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위치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인데 그 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럼 모두 가질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은 조건이 꽤 많이 필요해요. 그 기축판, 뭐, 함대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얘는 일단 쟤처럼 함수값이 함수였다 양수인 게 아니라서 X축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부터 걸어야 된단 말이야. 둘 다 양수를, 지금 마이너스를 넣어도 양수고 1을 넣어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붕 뜰 위험이 있어요. 그거부터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어, 커야 되지. 어, 커야 되지, 커야 되지. 이거 깨지 않네. 두 점에서 일단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극대극소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이 0보다 어떻고 F-1이 0보다 어떻고 아 프라임 F'-1이 0보다 어떻고 푸죠 푸죠 양수 함수 값을 가지죠. 그 다음에 F'1도 어떻고 0보다 그치 크고 근데 얘만 걸면은 또 어떤 위험이 있냐 뭐 지나긴 지났는데 마이너스랑 1이 이쪽에 몰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1이 오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을 걸죠. 축의 반병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저 그림이 완벽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걸자. 판별식은 안 나오는데. 판별식이 4분의 1을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되죠.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성립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 아이를 가지고 다시 판별식 걸어봅시다. 얘는 판별식 걸어주면은 9 마이너스 12지. 0보다 어때? 작잖아요. 그럼 내가 이 함수 그래프, A에 대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X축이랑 안 만난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맨날 맨날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늘 0보다 크잖아, 늘 0보다.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A의 조건 따위 없습니다. 그냥 D는 그냥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풀어주면은 f'1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을게. 자 집어넣으면은 3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빼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는 a가 2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얘는 f'1 3 더하기 2a 더하기 a 빼기 1 3a 빼기 2가 0보다 큰 거라서 a가 3분의 2보다는 또 크면 되는 거고 괜찮죠? 일단 축은 뭐냐?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됐을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마이너스 3 곱하면서 부도방이 바뀝니다.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럼 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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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립시키면은 A의 범위가 3분의 2보다는 크고 부등 수직선 그리셔도 되고 부등식 많이 풀어서 이제 보이시겠죠? 잘 안되면 수직선 그리세요. 요 범위